삼성전자가 저도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추세 상승이 나와야 사실 코스피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사실 업종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기업이 과연 지금 저 뭐 예를 들면 9만 전제가 될 거냐. 그리고 현대차가 25만 원 넘어서 30만 원 향해서 당장 갈 수 있는 뭔가 체력이 발생했냐. 그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2분기 실적 뭐 나쁘진 않았지만 좀 피카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이오닉5나 이런 게 전기차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 보여주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는 이제 나쁘게는 안 보지만 확인해야 될 거는 다른 걸 떠나서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누가 뭐래도 저는 파운드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파운드,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메모리 쪽은 지금 안 좋아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건 알겠는데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 파운드리에 대한 공통 분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너는 됐다. 또 한 번에 PER을 높여줄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정확히 보이진 않거든요. 인텔의 추격, TSMC는 다시 도망가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거는 한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고전했던 분야가 이제 5나노, 3나노 쪽에서의 이제 미세 공정인데 여기서 조금 최근에 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대요. 네. 뭐 그게 수율이 한 30% 정도 됐었는데 많게는 6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저 파운더리 쪽 얘기. 예, 파운더리 쪽에서.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이 수율이라는 게 만들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뒤로 오진 않죠. 예, 맞아요. 그러면 60%면은 나중에 또 연말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TSMC에 비해서 부족했던 약간의 이제 수율 문제 아니면 이제 고객사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 것 같고 또 구글이 이번에 반도체 자기네가 직접 만든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삼성과 구글은 좀 경쟁 관계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구글 폰하고 뭐 갤럭시가 경쟁 관계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크롬북이라든가 앞으로 뭐 이 서버용 CPU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퀄컴 의존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만들게 되면 삼성의 파운드리를 저는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 간의 좀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좋은 뭔가 좀 스토리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 다만 이거는 우리 눈으로 아직은 확인은 안 돼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8월까지는 증시는 좀 답답할 수 있다. 박스권 내에서. 다만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위쪽이 좀 열리는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수 레벨로만 보면은 일단 8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근데 그 지지부진함을 여러분들이 급락을 위한 뭐 지지부진함이 아니라 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저는 휴식이 아닐까. 다지는 기간? 네, 저는 네. 다지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를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게 보는 거죠.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특히 현대차가 물론 이제 아이오닉5나 이런 게 못 보여준다면 주가가 당연히 못 가겠죠. 그렇지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PER이 아직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7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게 올라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위가 열리지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부합을 안 하면 그냥 하반기에도 별 볼 게 없는 거죠. 시장은 그냥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만약에 못 움직이면 증시는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종목 장세로만 예, 계속 상반기하고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만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삼성과 현대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여기에 좀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 미국에 그 투자하는 거, 그 네. 투자 계획이 확정이 됐나요? 투자 아니 공식적으로 아직 아무 말 안 됐죠. 그러니까 언론 기사로만 예, 맞아요. 언론 기사에서 이번에 나왔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속방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치고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최태원 네. 회장이 그때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인수하고 확장했던 네.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네. 이번에도 뭔가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험 인터뷰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한번 잠깐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도 가석방 하면 뭐 투자나 M&A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가석방 된다고 당장 되기가 또 어렵다고도 나온 게 가석방은 사면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회장 자리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네. 부회장 자리 되겠죠. 뭐, 아니 그 뭐 네. 공식적으로 아니겠지만 네. 비공식적으로요. 뭐. 네. 저도 이제 충분히 네. 이제 가석방만 되면 네.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는 빨라지지만 네. 그래도 이제 완전히 사면된 건 아니니까 네. 기대했던 것보다 행보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100 정도를 만약에 오 가석방되면 바로 하겠지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석방만 되는 것 자체로만 봐도. 이제 좀 리스크 자체는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제 아 총수가 결단을 좀 내리기는 당연히 이제 구속된 상태보다 쉬워지니까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사니까 당연히 좀 그 M&A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펀더멘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펀더멘탈은 맞아요. 물론 시클리컬한 주식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슬로우하다. 그럼 뭐 이제 DRAM만 놓고 보면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수급상의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고 기관은 중립적이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를 사자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것도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머징을 팔았고 이머징 중에서 한국 비중을 줄인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삼성전자를 파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수급이 풀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테이퍼링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는 생각에 테이퍼링이 그렇게 심각한 이슈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빨리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지금 테이퍼링을 어차피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자꾸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는 건 오히려 네. 그만큼 경기가 심각하구나. 지금 사실 보면 중국이 예전 저번에 한번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그럼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증시가 빌빌 되더라고. 물론 규제 이슈도 있는데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랑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중국이 생각보다 좀 경기가 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경기가 지금 약간 슬로우하죠. 예, 예상보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긴축보다 뭐 물론 이제 이런 뭐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가 좋긴 하지만 증시에 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와야 그게 오래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의 네, 사계절. 이제 봄은 네.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여름이 돼야 되는데, 네. 여름이 되려면은 사실 여름에는 이 사실은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그렇죠. 금리도 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장세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오히려 되게. 주가는 예,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은데, 그걸 시동을 걸어주려면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테이퍼링 그렇죠. 늦어진다는 얘기도 네. 자꾸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나스닥이 빠졌고 오늘 비록 한국 증시가 빠졌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나쁘진 않겠다.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고 경기가 그만큼 빨리 정상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봤거든요. 물론 오늘 한국 증시의 좀 흐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 카뱅 수급 이슈도 있을 거고 중국의 경기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좀 두 가지 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어쨌든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또 8월 말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긴 흐름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되게 좀 좋은 장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테이퍼링을 너무 질질 끌면 어차피 지금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이 그렇죠. 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꾸 미뤄둔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악재도 빨리 노출할수록.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증시가 분명히 한 번은 흔들릴 텐데 그게 또 오히려 마지막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테이퍼링이 오히려 빨리 발표되는 게 좀 시장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는 예전에도 2015년도 말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증시가 한 제 기억으로도 한 20% 가까이 폭락을 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S&P 500도 굉장히 흔들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엔 올라갔죠. 올라간 것처럼 금리 인상 충격이 저는 증시에 훨씬 더 크다고는 봐요. 실제로 진짜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은 사실 긴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돈 푼 거를 조금씩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긴축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퍼링은 저는 좀 빨리 하는 게 좀 시장이 네, 좋다고 비슷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 보면 그때 네, 버냉키 쇼크라 그래갖고 네. 테이퍼 텐트럼에서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가 제일 시장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테이퍼링 하고 나서는 시장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맞아요. 2015년도 장이 네,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테이퍼링 하면 시장이 나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